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 증시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우리 벤키스의 박지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박지영 차장님. 지금 노트북 앞에 처음 보는 분의 이름이 써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아, 제가 오늘 저희 직원이 저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네. 그 직원 아는 사람이 제 팬인데 사인 하나만 부탁을 한다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일반인이라서 사인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 그냥 대충 적어주면 안 되냐고. 근데 저도 사실 글씨도 되게 못 써요. 그래서 죄송하다, 못 해주겠다라고 네. 했더니 많이 실망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라도 해주겠다라고 해서 정세환님 사인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대략 한 7,000분 정도가 네. 듣고 계신데 그게 그렇게 네. 중요한 얘기였을까요? 아, 중요하죠. 시청자를 저희는 아낀다. 그런 방송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세환 님이 우리 박지영 차장님의 팬인데 사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해줬다? 이제서 이제 사과한다 이거죠? 안 해줬다가 아니고 없어서 못한 거죠. 좀 건방을 떨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건방지다라고 생각하실까 봐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하세요 좀. 뭐 저도 사인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는데. 정프로님 사인. 그 저는 그냥 정자로 이름 쓰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 혹시라도 뭐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차피 저도 뭐 연예인 사인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정자로 이름 쓰고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되나요? 아이고 참 뭐예요? 빨리 하세요. 제가 엊그저께 제 생일이었는데 네. 아는 형님이 쿠폰을 쏴줬어요. 네. 커피 쿠폰을 저랑 저희 부서 팀이랑 먹으라고 많이 쏴줬는데 쏴준 줄 알았는데 네. 3프로TV 직원들이랑 먹으러 제가 여기 직원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제가 형님 커피 배달 잘 했습니다. 지금 하나금융투자 지점장님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요. 영업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저 정세환님 보고 계시면 스스로 좀 신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갑시다. 네. 예, 언제까지 지금 뭐 본인의 개인적인 일상 같은 거 얘기하실 겁니까? 이건 좀 공적인 자리예요. 네네. 예.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는 9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은 6포인트 올랐습니다. 뭐 요새 계속 뭐 오르는 네. 시장이고요. 근데 이제 또 2200 근처에 오다 보니까 탄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르다가도 막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떨어지고 네. 조금 떨어지고 나면 또 다시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오르고 이제 수급에서 보면 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330억 팔았고요. 네. 기관이 2500억 팔았습니다. 개인만 거의 한 3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야, 개인 진짜 잘 사네요. 이 개인에 대해서 이제 수급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말씀 드리는데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제 개인 투자 자금 얼마나 네. 더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한 45조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45조 원? 네. 어디에서 들어와요? 이유는 지금 저축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저축을 요구불 예금으로 나는 이제 그런 비율이 있어요. 네. 그게 과거에 이제 6배 정도였는데 이게 5배대로 뚝 떨어졌다. 네. 왜냐면 지금 예금해봐야 1% 2% 나오는데 네. 그거 묶어놓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빠져나오면 어디로 갈 것인가. 네. 뭐 마땅치가 않죠. 지금 부동산에 가려고 부동산에도 이제 많이 가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부동산에 가려고 하니까 규제도 굉장히 좀 심하고 그래서 올 때가 이제 주식시장뿐이 없다. 네. 이런 논리들을 펼치고 있고요. 이 비율이 그 노트북 켜놓고 종이 볼 것 같으면 뭐하러 노트북을 열어놓는 거예요? 뭐 실시간 뭐 이제 시세나 네.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 있거든요. 연합인포맥스 뭐 그리고 뭐 HTS 네. 이런 것들이 다 떠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 다 찾아드릴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45조는 더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 말에 투자자 예탁금 네. 이건 이제 주식 사기 위해서 주식 계좌에 있는 현금을 얘기하거든요. 작년 말에 27조였는데 지금 46조입니다. 네. 이게 뭐 다 주식을 뭐 산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주식으로 살 수 있는 돈이 주식을 살려고 이제 넣어놓는 돈이기 때문에 네. 주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네. 전체 금융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이 많이 감소했다라고 해요. 이유는 부동산. 네. 부동산에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자금 쏠림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최근에 이제 주식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고령화
이런 영향으로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식의 비중이 많이 떨어졌는데 주식의 비중이 뭐 과거처럼 정상화 이렇게 올라오면 뭐 개인들이 뭐 주식을 많이 살 수 있다. 여기다가 개인들의 매매 패턴도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은 주가가 굉장히 좋으면 화랑장에서는 주식을 막 사고 그렇죠. 횡보. 그러니까 재미 없을 때 빠지시고 그렇죠. 아니 하락도 아니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네. 그런 박스권 장세 이럴 때에는 개인 자금이 이탈된다라고 하거든요. 과거 흐름으로 봤을 때. 네네. 근데 최근 2015년 이후부터 계속 박스권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개인 자금이 많이 이탈됐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불같으니까 네. 개인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좀 펴고 있고요.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개인들의 수급은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오늘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413종목. 네. 하락 종목이 420종목. 비슷비슷했네요. 네. 올랐으면 상승 종목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종목이 좀 압축해서 오르는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오르는 것도 있지만 오늘 뭐 카카오가 8%? 막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또. 8%? 네. 이게 안 오르다가 오른 게 아니라 네.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오른 상태에서도 또 이렇게 막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최근에 네. 압축해서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 쭉 있어갖고 제가 잠깐 뭐 속보를 좀 전해드리자면 물론 이제 경제 관련 뉴스는 아니긴 합니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해요. 딸 되신 분이 아마 실종 신고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좀 있어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속보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던 거 계속 네. 하실까요? 네. 계속 할까요? 그래서 카카오 얘기도 이제 지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어떤 건 플랫폼 회사들이 그렇죠. 강력하게.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들.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TS라는 회사가 이 스마트 팩토리 하는 그런 이제 업체거든요. 네.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제약 기업 주가이 제약이라는 회사 이것도 주가이 제약. 주가이? 네. 네.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네.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게임 기업 소니, 닌텐도. 네. 이게 지금 뭐 난리, 동물에서도 난리였잖아요. 이 세 개 업체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일본 시장에서 강세였고, 네. 이 세 개 업체의 시총, 이게 합친 게 도요다가 지금 일본에서 1등이거든요. 네. 약간 삼성전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총 1위라는 거죠. 네네. 네. 근데 그 도요다의 시총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세 개 기업의 합산이. 합이? 네. 근데 하나하나가 뭐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맞습니다. 여기다 캐나다 같은 캐나다는 이제 원자재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나라거든요. 네. 원자재 나라 캐나다도 지금 시총 1위가 소피파이라는 업체예요. 이 회사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네네네.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원래는 이제 캐나다 시총 1위는 은행이었거든요. 네. 은행이었는데 최근에 이게 270% 급등하면서. 은행 그 시총 1위 자리가 뒤바뀌었습니다. 네. 원자재의 나라 캐나다도 플랫폼 업체가 1위를 하고 있고 영국도 시총 1, 2위는 모두 제약기업. 네. 그다음에 기술 강국 독일도 IT 소프트웨어가 주도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독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뭐 BMW, 맞죠? 벤츠, 뭐 보쉬 뭐 이런 거 다 독일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네. 지금 뭐 SAP, SAP이라고 하나요? SAP 뭐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네.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멘스, 폭스바겐, 다임러, BMW는 시총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네네네. 지금 우리나라만 비단 우리나라만 그 카카오가 급등하는 네.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장주의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근데 요 움직임, 요 흐름은 이렇게 이제 흐름 한번 잡히면 이게 이제 당분간 쭉 가는 게 일반적입니까? 그렇죠. 이 보고 제가 이게 메리츠의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 네. 초장기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주의 기대감만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네. 이 성장주가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 진행 단계가 한 20% 정도 넘어가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이제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네. 그런 시점이 오면 조금 이제 상승세가 둔화될 네.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유동성 장세잖아요. 네. 돈이 막 계속 몰려 들어오는 그런 네. 상황이라서 뭐 사실 모르는 사람 이렇게 갈 때는 네. 얼마까지 갈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 과거의 사례들이나 이런 걸 뭐 살펴볼 때도 이런 뭐 테마 혹은 뭐 이런 분위기 한번 딱 타면 예를 들어 뭐
회사 무슨 뭐 PBR에 뭐 100배라든지 뭐 이게 정해진 게 거의 없고 그냥 그렇죠. 네. 미친 듯이 가면 가는 거고. 맞습니다. 아,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전략을 짤 때는 절대 먼저 팔면 안 돼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아, 먼저 팔면 안 돼요? 그렇죠. 언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고점을 확인하고 파는 게 맞아요. 저는 이게 이건 이제 저만의 생각인데 제가 네. 이제 강연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갈 때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우리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되는데 네. 왼쪽 어깨에 파는 게 아니라 오른쪽 어깨에 팔아야 된다. 아, 정점 찍고 살짝 내려올 때? 맞습니다. 아, 근데 정점에 못 파는 걸 아쉬워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고점을 잡는 거는 신의 영역이거든요. 네, 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왼쪽 올라가는 데서 파는 게 아니라 같은 이제 만 원이 왼쪽 어깨고 12,000원이 머리면 네. 12,000원에 팔면 좋겠지만 왼쪽 어깨 올라가는 만 원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정점 찍고 떨어지는 만 원에서 파는 게 네. 맞다라고 보거든요. 아, 근데 12,000원 찍고 이제 만 원으로 내려서 팔았는데 3만 원인가? 그런 그러면 다시 잡아야죠. 아, 또 잡아요? 그렇죠. 신고가 갈 때. 와,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투자자들은 대부분 네. 자신의 그 원금은 그 종목의 고점을 원금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12,000원 갔다가 만 원에 내가 5,000원에 샀어도 네. 12,000원 갔다가 만 원에 팔면 2,000원 손해 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야, 12,000원이었는데 이거 만 원에 어떻게 팔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나는 뭐 6,000원에 산 건데.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유의를 해서 아, 꼭 이렇게 고점 잡으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고점 어느 정도 확인하고 약간 하락 추세 있을 때 매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중국? 네, 중국이 네.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 이유들을 몇 가지 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일단 오늘 KB증권의 보고서를 이제 좀 보면 네. 중국의 상승은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데 네. 그게 오히려 중국 주식을 올리고 있다. 어떤 얘기냐면요. 일단 이제 최근 4월에서 6월까지는 이제 IT랑 헬스케어 네. 이런 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최근 이 급등 시장 네. 7월 들어서 막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 시점에는 금융과 반도체가 상승을 주도했는데 반도체가 오른 이유는 미국이 지금 화웨이나 이런 쪽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작년에 우리 예를 들어보면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반도체 소재 수출 네네네네. 규제한다라고 해서 아, 있었죠. 우리 반도체 주들이 하락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효과가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1986년도에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일본의 반도체 업체 제재했었거든요. 미국이? 네. 원래 이제 반도체의 오리지널 가장 먼저는 미국이었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 패권을 일본이 가져갔었는데 이게 한국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넘어왔냐면 미국이 일본을 규제해버렸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런데 일본을 규제했다라고 해서 죽어가던 미국 업체들이 살아난 게 아니라 한국 업체가 갑자기 잘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규제하는 게 이게 중국의 반도체 업체를 살리고 있다. 일 예로 파운드리 업체 TSMC 네. 그게 이제 중국이랑 거래 못하게 했잖아요. 미국이 네. 그런데 화웨이랑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화웨이랑 거래를 못하게 했죠. 그랬더니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 네. 이게 좀 약간 뒤처지는 애거든요. 걔가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두 배가 올랐어요. 아, TSMC 규제로 SMIC가 오르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네.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이제 뭐 달러나 뭐 원화 이런 이 달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서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 이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위안화가 국제화되려면 일단 금융 시장은 필수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겠죠. 위안화를 살 수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건데 어떻게 국제화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융시장 개방, 그러면 규제를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금융주 강세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금융주가 상해 뭐 그러니까 뭐 이제
상해 A 주식에서 네.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급등했다라고 생각하면 네. 지수가 급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 주식이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때 같이 좀 타고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급등한 거 어느 정도 진정되고 가는 게 낫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달리는 말에 타야 돼요. 지금 분위기는. 네. 뭐 원래 같으면 야,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뭐 그렇죠, 조심을. 그렇죠. 그건 맞긴 한데 네. 그 논리가 좀 한 4월부터 계속돼 왔거든요. 4월 반등 때부터 네. 야, 지금 경기 안 좋은데 너무 급등하는데 4월에도 그랬고 5월에도 그랬고 6월에도 그랬고 지금 7월에도 그러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일단은 내가 투자를 할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런 거에 올라타고 손절 기준은 딱 명확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겠죠. 근데 중국 주식은 뭐 물론 이제 미국에 대한 미국 주식도 하기 어렵습니다만 중국 기업들은 사실 정보가 우리가 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뭐 어떤 뭐 ETF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어떤 기업을 그래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 같으면 지수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네. 아니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시거나. 네. 뭐 어차피 뭐 이쪽에 저희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뭐 자동차나 냉장고 살 때도 되게 많이 비교해보고 사잖아요.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만원짜리 살 때, 하물며 50만원짜리 살 때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투자자들이 1000만원, 2000만원, 막 1억 투자하면서 아예 모르고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어차피 그렇게 많이 투자하실 거면 투자하는 금액만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그 최준철 대표인가가 아마 해줬던 얘기 같은데 그 피어리스를 리스 회사인 줄 알고 샀다고 뭐 그리고 디지털 조선을 선박업체 삼성 출판사, 삼성 계열사인 줄 알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사실 그건 진짜 위험하죠. 그렇죠. 아니, 내 그 힘들게 번 돈을 진짜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막 턱턱 내놓는다는 거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저도 과거, 하여튼 뭐 그런 저 여러 주식들을 정말 모르고, 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열심히 이제 배워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도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뭐 더 전해주실까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네. 그러면 지금 오늘 그 친환경 종목들이 다 그 테마들이 다 급등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날 한국판 뉴딜 정책 구체적인 정책을 직접 발표하겠다. 오늘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시 반에 대통령한테 2시간 동안 브리핑했다라고 합니다. 네. 13일 직접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뭐 오늘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5G, 통신 지금 다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오늘 내일까지 뭐 시세를 내고 실제로 발표하면 뭐 중소형주들은 조금 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지영 차장님 선물해 주신 커피 음료들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팬분과 생긴 트러블들은 이제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트러블 아니라니까요. 트러블 아니죠. 잘 연예인병 걸리지 마시고.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